다시 한번 할게요. 정인혁 씨가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하는 신동에서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되는 트로트의 황태자입니다. 가수 양지원 씨의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향집 인생 정답 메들리로 들국화 여인 미운산의 안세까지 이어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와 함성.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곳 화순군에서 네, 공정식가요제에서 함께합니다. 트로피스 양지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공정식가요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구복규 군수님 혹시 계신가요? 네, 군수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정말 화순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원래는 행사에서 한 분만 소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약상 네, 공정식 가요제이기 때문에 혹시 공정식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공정식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지금 정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양지원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아, 원래는 테레비보다 더 조그맣고 얼굴도 조그맣고 잘생겼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맞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화순 고인돌이 최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오른손을 번쩍 들며 함성을 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화순 고인돌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성이 뛰어나고 가장 히트곡이 많은 작곡가, 나는 오늘 공정식 선생님을 보러 왔다, 공정식 가요제에 놀러 왔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왼손을 번쩍 들면 박수 함성을 질러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깃발을 흔들고 계신데 저 선생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다음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인생정답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앵콜이라고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제2회 공정식 가요제에서 앵콜을 이렇게 받아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공정식 선생님은 제가 가수 활동을 정말 본 한 푼 없이 제가 5년 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그래야 인생이지라는 곡을 정말 아낌없이 주신 그런 분입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고 정말 가수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꿈같은 그런 작곡가 분이십니다. 자, 공정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앵콜을 세 번을 외쳐주셨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한 번만 외쳐주셨으면 한국을 부르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세 번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하순에서 함께하는 공정식 가요제 마지막 곡은 메들리입니다. 고맙습니다. 3, 2, 1.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조구리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